호환팀은 이제 앞서서도 이제 팀원의 케미들이 되게 시선을 끄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자랑하고 싶은 팀의 케미가 있다면 어떤 지점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안의 팀워크에 대해서 일단 제가 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팀원들은 모르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연기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한 번도 우리 아마 세트에서도 나눈 적은 없었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저의 팀원들은 모두가 결핍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핍을 가지고 이들을 컨트롤한다라는 마인드로 그래서 이를테면 제키한테 제가 되게 냉정하게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에 난 제키가 필요해요 그런다든가 되게 당근과 채찍 같은 느낌으로 네 다른 팀원들한테도 다 되게 세심한 듯 했다가 냉정했다가 뭐 그런 느낌으로 팀워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연기를 했고요. 그냥 그 연기 호흡은 다들 다 같이 너무 즐거운 순간들이 많았고요. 더에게 같이 하면서 너무 행복했었다고 예, 말하고 싶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생방보안 팀들은 진짜 뭘 설계하듯이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리허설도 진짜 많이 했고 같은 그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 이외의 것들도 아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영일이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위협적이고 뭐 하여튼 저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연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렵고 그리고 그 지금 영일이가 얘기한 것처럼 당근과 채찍을 받는 입장이었던 우리는 굉장히 셋이 슬펐던 것 같아요. 네. 연기 호흡은 좋았습니다. 네. 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차가운 참치캔 같은 형이었죠. 네. 네, 뭐 저희 다 뭐 되게 즐겁게 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타킹도 신고 이제 탕중상 이제 동생이 이제 감촉이 좋다면서 많이 만져가지고 좀 그런 일들도 조금 있었고 다들 더듬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 다리를 출근하셔서 한 번씩 만져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뭐 장난도 많이 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미숙 선배님한테는 언니라고 부르면서 촬영을 계속 해가지고 언니도 보필하고 이제 그 탕준상 배우는 이제 미성년자에서 이제 성인 배우로 거듭나는 시기에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추억이 많아가지고 되게 화기애애하게 준비해서 이제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명이서 있는 그 삼광보안 그 장소가 사실은 세트이긴 했지만 굉장히 협조했었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 많이 하면서 동선 리허설도 짜보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대사를 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리허설 때 한 다음에 슛 갔을 때 거의 좀 긴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원 테이크에 이렇게 한 번에 쫙 호흡을 한 번에 맞춰서 가고 약간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아 참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했습니다.